제20대 국회 개원 감사기도회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의 인도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작됐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가 개회기도를 인도하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설교를 전하며 의정활동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와 믿음 생활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홍문종 의원이 환영 인사를 전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20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의장은 하나님께서 20대 국회의원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며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20대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생안정, 20대 국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던 20대 국회 개원 감사기도회.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추구하고 성경을 토대로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기도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